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神様を信じている私たちはキリストに似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것이바로우리의삶의목적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神様から与えられている命令でもあるからです。 명령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皆さん、命令というのは本当に重要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私たちの命と密接な関係があるんです。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 명령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それで軍隊でもこの命令はとっても重要です。 예, 전쟁이 아닌 훈련 중에도 이 명령이 정말 중요해요. 戦争じゃなくて訓練中でもこの命令はとっても重要なんです。 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軍隊に行けば射撃訓練があります。 네, 거기에서 교관이 명령을 합니다. その射撃訓練の中で教官が命令を出します。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규칙에 의해서 교관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その命令に従わない場合には教官が規則によってその人を殺すこともできます。 명령은 참 어떻게 보면 나를 묶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메레와 아리미데와 지문 지신고 시바르 스키르 요나 소노 도끼가 아리마스. 그런데 나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시카시 와타시타치노 소노 이노치도 관련을 하는 모노데스카라 소리요 마모리 시타가마나키레마 나리마센.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감히사마오 미고토바오 못때 와타시타치니 메레시테오라레마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히사마와 고노요니 이마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나타가타와 세나르모노토 나리나사이. 와타시가 세데아루카라.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우리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감히사마와 기요사오 못때 와타시타치노 고코로 사바키마스.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카시 카미사마데와나쿠 그는 요노히토비토모 와타시타치 크리스찬고 기요사오 못때 사바키마스.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서로 위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와타시타치가 아시다리 다스키 아따리 소리오 밑에 와타시타치와 판단시다리 사바이타리 와시마센.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도노그라이 기요쿠 기요이 모노나노카 소리오 밑에 와타시타치요 미치메테이룬데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D.L. 무디 복시선생은 고노요나고또 이마시다. 불신자 중에 1%는 성경을 읽는다. 미신자의 1%는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99%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본다. 맞다. 99%는 크리스천의 이치카타오 미테이루.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고노요와 와타시타치가 도르그라이 내신이 신고생활을 시테이루노카 소코니 관심과 아리마센.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또 깨끗하냐에 관심을 두고 바라봅니다. 도레쿠레이 와타시타치가 솔직히나 모노데 기욕 이키테이루노카 소코니 관심과 아룬데스. 어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이 교회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복시센세가 교과에 학생 다치요 단토시대 오시에띠마시다. 목사님은 앞에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센세와 코토모노 마요데 조네지데키니 아노 미고토바 오시에띠마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거룩하라는 이 말씀도 전했습니다. 소시데키노 본문의 요니 기요이 모노니 나리나사이 또요고토모 오시에마시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시데 나이브 직간가 나가레마시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학생이 선생님이 고백하고싶다이것도가리마스또이운데스. 그 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학생과 그 복지 선생님 고려니 이마시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2년 전부터 목사님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선생님 지치와 와타시와 복지 선생님의 컴퓨터 2년 전부터 해킹을 했대이마시다. 이 해킹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남의 컴퓨터를 몰래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해킹 というのは 인터넷을 통해 사람의 파소폰을 고스톨히 미루는 것입니다. 목사님 순간 당황했어요. 복신자 일순 도마도이어 보이마시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왜 그랬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시카지 기어들이 모두 시대 도시대 손나고 도시다노.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은 진짜 거룩한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복신자 본토니 기요이가도가 확인시타갔다と言うんです.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신세와 미고토바 못해 こんなことをしてはいけないあんなことはしていけないと教えてます. 그 목사님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타라 복신세와 どうなんだろうと確認したかったというんです. 그런데 해킹을 했는데 약점 잡을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しかし 해킹을 했다ところその弱みをつかめるようなところはなかった. 약점 잡을 게 없으니까
그 아이가 아 목사님 같네라고 생각을 했대요. 요함이가 나이까라 약점이 나이까라 아 목시 선생이라시나 또 못더라시です.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래까라 목시 선생이 다시를 거꾸로 히라이테 메시지를 기타 ということです.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컴퓨터 해킹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この話を聞いて私のパソコンをハッキングしようと思ってる方が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が 저는 별로 이상한 거 없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私変なものはパソコンにありませんから信頼してくださ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神様は私たちに聖であることを求めておられますから聖で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また私たちに清い姿を要求している世の中の人々に対しても同じなんです.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この世の中の人々を顔色を伺いながら信仰生活をしましょう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しかしこの清さは私たちの人生の全領域に占め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거룩이 거룩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私たちの人生の全ての領域にこの清さがあることを主は願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감이 第1章15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あなた方を召してくださった聖なる方に倣って あなた方自身もあらゆる行いにおいて聖なるものとされなさ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거룩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こういう御言葉を私たちは知ってますから、清くなろうととてもあの頑張ったり努力します.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정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しかし私たちがこのように心に決断したからといって清くなるのではありませんね.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거룩해져야지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聞きました. 자, 그래서 기억나로と決断したからといって記憶なるのではありません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자, どうしたら私たちは記憶なれるのでしょうか? 이 거룩함의 시작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일단 記憶なることの始まりは実は悔い改めることから始まるんです.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에 들어가고 또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清さに入り、また清く生活ができます. 회개의 원뜻을 살펴보면 돌이킨다, 변한다, 바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悔い改めるというその言語を元の意味を見ると立ち変わる、変わる、変えられ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래서 사람이 돌이키고 변하고 바꾸어져야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ですから人は立ち返って変わり変えられた人その人を見て悔い改め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는 죄라는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罪な姿から清い人に変わ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悔い改めることを通して自分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회개를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悔い改めれば聖霊様が私たちに臨んでくださいます.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その聖霊様の御助けによって私たちは 清く生活す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많은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いくら心で決めても悔い改めることなしには清くなることはできません. 우리 모두 이 회개를 통해 거룩해지는 변화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ですから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人生が清くなることを信じます.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기억났다라,私たちの人生にはどんなことが起きてくるのでしょうか?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기억이끼리바돈유나미가무스바르테그르노데시오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의 축복입니다. それはこの地上での祝福、そして天において祝福が与えられます.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통해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清くなり救われにふさわしい姿と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天国で神様の御国を相続地として受け継ぐ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이 거룩함은 이 땅에서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집니다. 皆さんこの清さはこの地上においても無限なる力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ます. 구약에 나오는 유다의 아사 왕을 보면 이 거룩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세이션의 유다의 아사오를 보면 기요사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 왕이 된 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간의 역사를 보면 왕이 났다더니 그 왕이가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정비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군이요, 토토노일 것도 됐어. 자기의 힘을
능력을 키웁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왕이 된 후에 거룩함이라는 것에 마음을 돌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나라에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아사와 카미사마가 지분의 군이 이스라엘이 모토메토 오라르고 또 요크 시테이마시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이방 제단과 우상을 부시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소데 지분의 군이야로 이오노 사이당냐 구조 우치 고와스 가이카쿠 오코시테이키마스. 아사 왕은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사와 고노 기요사와 카미사만 요로코바레루 모노다토 이것도 시테이타한데스. 그래서 이 거룩함을 통해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부강해집니다. 노 기요사니요테 군인이 야스라기 가타에라레 쯔요쿠나테이키마스. 거룩한 모습이 아사 왕을 능력 있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요이스가타가 아사오 치카라로 또 시테 타테테이타한데스. 나라가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니까 기호사와 도리모시 따라 強い 군인이 유타카나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마노 시대에 있기들 와타사치모 기요쿠다노 도끼니 치카라가 데테기마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고민을 하죠. 여러분, 진신의 낙관이와 이런다 나야미고토가 아리마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도시더라 뱅큐가 음악 되기는 다룰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 도시더라 요 숙교니 숙고토가 되기는 다룰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지? 도시더라 시와스니 그라시 시부터는 이토나미가 요크 되기는 다룰.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고 화평할 수 있지? 도시더라 요이 가테오 스쿠리 시야와세나 헤이양나 가테오 스쿠리 고토가 되기는 다룰.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정답은 거룩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리나는 스베트나 것들은 세계와 고타이와 기호산이 아리마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그다음 회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사시아 기호이스가타데 각고 가이샤 교회에 그라사나끼리만 아리마센.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입니다. 소노도끼니 가나다지 나니까가 오키테 그룬데스. 한국에 성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성주 인터내셔널 회사가 아리마스. 성주 형제 회사가 아닙니다. 석성주 교단의 회사의 이름이 되어 아리마센. 김성주라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김성주 또유 사장입니다. 여자분인데 사업을 시작할 때 일이에요. 조세우는 갔다는데스가 직교 하지메타 바카리노 도끼노 것도데스. 면세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면제땡노 직교에 오코시다 와께데스. 그런데 한 선배가 와서 사업에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해요. 시카시아로 센파이가 기때 서너 직교니 세이코스를 미츠노 히케치오 오시에타게르 또유운데스. 첫 번째는 술을 잘 마셔야 된대요. 다이치방미마 오사키오 요쿠 노무고토다 또유운데스. 두 번째는 거짓말을 잘해야 된대요. 리방미와 우소오 요쿠 음악고 츠쿠고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투를 잘 줘야 된대요. 삼방미와 와이로 음악고 와타스고토다 또유운데스. 그 사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장군을 샷츠와 손 하나씩 기이때 내한대시마의 맛이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뛰어니마 신지는 것도 지대거나 믿지는 것도 쓰는 것도와 되기나이 또 못다까라데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묻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인요를 아까 지몽 짓도 짓단데스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회사 매출을 올리려고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나? 어다시와 감히사마 신이들이노니 가이샤는 우리에게 와게로다면이 고노 요또 낙교시나끼리와 있게나인다로까. 지금. 내가 여자지만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와타시와 계기가 나고 조세자 아름답게도 카미사마가 다스키테 그다스다로 나라바. 정직한 방법으로도 이 회사를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솔직히나 야리카다 도시테모 코노 카이샤오 오코시테 스메르 고토가 데키루다로 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 기요 이키카타오 못테 스메르 고토 고코로니 키메마시다.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카시 와이로 와타사나이카라 스베트노 고토가 음악고 이카나인데스.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따라 이런나 고토가 음악고 이카지니 와루이 고토 바카리 오키테 그룬데스. 면세점에서 잘 팔고 있는 브랜드가 퇴출을 당합니다. 면제땡데 요크 우리테타 소노 브랜드가 이키나리 다이시추 사레테 시마타리. 3시간이나 바이어를 기다렸는데 3분도 만나주지 않아요. 산지깡모 마타세타로니 소노 바이어상과 3분씩 갔대 그르나깠다리.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건이 없어집니다. 샤카땡데노 수백만 원의 시나모노가 기에테 시마타리. 심지어 세관에서조차 물건이 안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さらに税関関係の人からあなたの品物は届いていませんと嘘の報告をしてきたり。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장님이 졌을까요? 자, 여러분, こういうことが起きてこの女性の社長は敗北してしまったんでしょうか? 절대 아닙니다. 絶対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이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래요. 여러분, この 면제점의 직業は 와이로 渡さない限り 절대に 항해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うです. 그런데 1997년 이 면제 이 사업 회사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가장 뛰어난 회사가 되었습니다. しかしこの彼女は1997年度韓国でその免税店事業で一番売上げなトップに選ばれる会社になったそうで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皆さん, 세상에서 이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의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できな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 없이 세상에서 물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여서 나시니 멋지는 그런 세상에 성공することは できますよ. 거룩함도 없이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기여서 나くしても 세상에 요く 幸せに 暮らせることが 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이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しかしこの 기여서 나시니와 神様からの 祝福は 絶対に受け取ることは できません. 하나님의 축복이 거룩함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여사から 始まるということを心に留めましょう.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聖なるものになりなさいという言葉を守りましょう.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혹시 내가 모르는 것ために この 기여사를 守るの 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聖なるものになりなさい と 命令したからなんです.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私は神様の民であるからなんです.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救い 受けた 主を 愛する 主の 民であるからなんです.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여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여사를 통해 힘을 얻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